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지혜주입니다.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국제공항 주차장과 주변 도로가 하루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휴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공항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터카들이 길게 늘어선 제주공항 주차장 입구. 끼어드는 차량과 나오는 차들이 뒤엉키면서 주차장 전체가 난장판입니다. 공항공사 직원들이 통제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빌렸던 렌터카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공항 출입구 쪽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하루 공항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만 만여 대. 시간당 200대가 넘는 렌터카가 몰리면서 주차장은 하루 종일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저 시까지 돌아오는데 딱 40분 걸리세요. 주차장도 현에 지났구만. 들어오는 데 있고 나가는 데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데 같이 들어오겠니 되나 안 되지.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렌터카들이 공항 주변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면서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공항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대여와 반납을 공항에서 하다 보니 휴일마다 교통전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렌터카 주차장에 가서 반납하고 여기 스쿨버스로 해서 타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다른 차들이 이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렌터카 업체에 빌려주면서 공항공사가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사이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교통혼잡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관광객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철인난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 농가를 위해 제주도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 물량을 당초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리고 경영자금 4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 도매시장의 감귤 경락가는 10kg 한 상자에 9,200원으로 작년보다 26% 떨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의 첫 흡연 경험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 예방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제주 청소년의 첫 흡연 경험 연령은 1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2.9세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이 12.6세입니다. 갈수록 교통난이 심해지면서 이면도로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보행자를 외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길 입구부터 들고 나는 차들로 뒤엉킵니다. 주차도 있고 여기 오는 차도 있고 가는 차도 있어서 여기는 웬간하면 잘 올 수가 없어요. 차 통행도 불편하고 세우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주차와 통행을 둘러싸고 시비가 이어지자 제주시는 최근 1도 이동과 2도 이동의 이면도로 9군데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면도로를 전수조사해서 일방 통행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이 돼버린 이면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바꿔 흐름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 시내 이면도로 대부분은 이미 이렇게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양방향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방 통행로 지정을 확대하는 건 단지 차량 흐름에만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 통행과 함께 양쪽 주차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보행자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로 쭉 거기 다니고 또 어떻게 주차 불편을 해도 여기 저녁 때 되면 양쪽에 차 이빨이 세와야 세면 불편해도 어떻게. 제주 지역 등록 차량이 42만 대를 돌파하며 갈수록 극심해지는 도심 교통난. 보행자가 아닌 차가 중심이 된 제주시의 교통정책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시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바다에서 전복된 선박이 발견돼 해경이 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비양도 북서쪽 16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표류 중인 길이 5m가량의 FRP 선박을 인양했습니다. 이 배는 선명이 표시되지 않아 양식장 관리선으로 추정되는데 해경은 배 주인을 찾는 한편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서귀포시 토평 공단 안에 있는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수리 중이던 차량 두 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1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3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는 지금까지 모두 18명으로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4명으로 나타나 새누리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국제대학교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대는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 420억 원 가운데 127억 원을 강의실 환경 개선과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 매각 대금은 기체 차입금 상환과 미지급 입금 지급 등에 사용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